마약 원료인 대마가 고부가 의료 제품으로 재탄생합니다. 안동시 임하면과 풍산읍 일대 34만여 제곱미터 부지가 정부의 산업용 햄프 규제 자유특구로 선정되면서 대마 산업화의 길이 열린 겁니다. 의료용 햄프는 환각 성분 0.3% 미만의 대마 식물로 뇌전증이나 치매 치료용으로 쓰이며 해외 의료 시장에서 매년 20% 이상 성장하고 있는 고부가 바이오 산업입니다. 경상북도와 안동시는 내년부터 2년간 축구장 40개 면적에 달하는 해당 부지에 스마트팜 기업을 유치하고 산업용 햄프를 활용해 각종 통증과 정신질환, 중독 치료에 도움이 되는 의약품 개발에 나설 계획입니다. 최종적으로 한 100만 평 정도 재배가 돼야 된다고 보는데, 이 제품이 본격적으로 생산되는 즈음에서는 국가산업단지로 조성하도록 미리미리 준비토록 하겠습니다. 경상북도는 이번 특구 지정으로 도내 바이오 산업 육성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특히 마약 성분인 대마 관리를 위해 보다 강력한 관리 시스템 마련에 나설 계획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신뢰 문제입니다. 마리아 하나로 마약으로 쓰이면 안 된다. 그래서 식약처에서 반대를 많이 했는데, 그래, 누가 봐도 확실하게 마약으로 빠지는 것을 막을 수 있다. 이것이 종합관리 시스템인데, 그것은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해서 할 겁니다. 국내 대마 산업은 지난 70년간 섬유용과 종자용 재배만 허용되는 등 마약류 관리법에 의한 강력한 규제를 받아왔습니다. 이번 대마 햄프 산업 역시 국내 상용화를 위해선 규제 완화 등의 추가 절차가 필요한 상황. 바이오 업계에서는 이번 특구 지정이 의료용 대마 산업에 대한 세간의 인식을 바꾸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굉장히 늦게 지금 시장에 뛰어든다라고 볼수 있을 텐데요. 정부 방침이 그러니 해외 수출을 통해서 일단 저희가 추출 정제한 것들을 상품화해서 기술을 인정받고, 그리고 안정성이 증명되고 나면 건강증진용, 건강기능식품, 그리고 화장품, 그리고 더 널리 나아가서는 기호용까지도 진출할 수 있기 때문에. 경북의 수건 사업 중 하나였던 의료용 대마 사업에 청신호가 켜지면서 안동시가 국내 대마 산업의 새로운 메카로 거듭날지 주목됩니다. 헬로티비 뉴스 전명주입니다.